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요 16년 이상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고요 제 도구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거는 제가 노동소득으로 살았는데요.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이 연금성 소득, CSM 소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꽉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이 애터미 정보를 준 분은요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화장품을 쓰라고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장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스폰서님은 세미나로 안내를 했습니다. 세미나에 와보니까요 제가 찾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장 오면은요 단상에 올라가는 2억 이상 연봉자들이 쭉 올라와서 인사를 하죠. 그분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60대, 70대 이렇게 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성공자였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런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성공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요 모든 성공자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세미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빠지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요. 세미나 온 이후로부터 저는 우리 제품들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화장품 쓰기 전에는, 애터미 화장품 쓰기 전에는요, 피부가 악건성이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잔주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 바꾸고 나서는요,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면서 잔주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10년, 15년 나이를 젊게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을 바꿨으면서요, 저는 많은 걸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미팅에 참석하면서 미쳐가기 시작했고요. 열정이 넘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오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또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 전 세계 무한단계 글로벌로 나가는 이런 마케팅 플랜은 안 되는 게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인맥도 없고 물건도 못 팔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초기부터 100만 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손가락질, 거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기와 끈기로 버텼습니다. 빠른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우리 자녀들한테 가난이 대물림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하기는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관심 키워드는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의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건강이 안 좋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 가지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요, 뭘 지켰냐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폰서 미팅에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토 판매사 넘어가기까지가 제일 처절했어요. 그거를 월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요, 밤 9시, 10시까지 현장을 뛰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200이 됐고요. 그 이후에 얼마 기간 지나지 않아서 400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800이 되고 1600이 되고 3000이 넘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전에 로얄 마스터 승급식을 했고요. 5년 전에 로얄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 아들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들, 둘째 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샤론에 작년 9월 달에 입성을 했고요. 둘째 아들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다낭 여행을 우리 아들 자격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스피치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부터 임페리얼까지 갈 때까지 5번의 승급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둘과 하기 때문에 15번의 승급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 지금까지 4번의 승급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나 하나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동참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미래, 내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 삶이 바뀌는 그런 애터미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여러분, 애터미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 해내시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강해지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강해지셔야 돼요. 강해지셔야만 여러분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실 때 강해지는 거예요. 영어로 강해지세요가 뭐죠? Be strong이에요. Be strong. 어려울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거고요. 목표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창을 Be strong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Be strong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Be strong. Be strong. 자, 감사합니다.